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강등을 피하기 위한 양 팀의 치열한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시즌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또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입니다. 박청욱 골키퍼, 신찬호, 김석진, 박동훈.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신지훈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안세희, 박선주, 유청인, 조현진, 유호성. 전성수가 나오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4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전성수 선수인데요. 어쨌든 3승째를 챙겼습니다. 정말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은근히 알짜배기 승리를 챙겨가고 있는 강릉인데 네. 오늘 양주를 상대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확실히 오늘 진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해도 선수가 끝까지 또 책임을 져줬고 스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황재정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길게 던져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뜨려줬고 일단 박청유 골키퍼가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두 팀 간에 이제 홈원 홈에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오늘 경기 승리가 가지는 가치는 어떤 경기에서의 승리보다 더 값질 텐데요.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날카롭게 골대를 맞춥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노린 것 같죠? 자, 지금 왼쪽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전개해봤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노리고 쳤어요. 저 정도 파워로 저렇게 밀어 때리는 거는 우리 선수들 했습니다. 자, 지금 이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면서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는데 자, 지금 강릉 시민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뚫어냈어요. 들어갑니다. 슛!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전성수의 슈팅이었는데요. 확실히 전성수가 최근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저돌성이 있는 선수고 이렇게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열리면 저렇게 거침없이 때립니다. 지금은 약간 벗어났지만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에요. 신수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자신감과 폼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박스 근처까지 볼을 놓쳤어요. 자, 지금 박청욱 골키퍼 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저도 철렁했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낙하 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 만약에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 양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낮게 올려줬는데 수비가 그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자 정면. 자, 지금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봤. 바로 돌려주는 패스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자, 역습이죠. 자, 양주 시민의 역습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왼쪽 측면 김여우수와 볼 잡아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아직 있어요. 세컨볼 슛. 6탄 방어. 자직 공격 이어집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 측면 크로스 반대편 길게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일단 위기를 넘기는 강릉이고요. 양주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찬스가 한 차례 넘어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왼쪽 김여수와의 크로스부터 시작된 공격 머리로 잘 떨궈졌는데 자, 지금도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자, 안세희 선수인데요. 두 번의 블로킹. 많은 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북을 FA컵에서 꺾었는데 양주 시민이 강등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K3 리그는 어떤 리그냐? 지금? 자, 지금 중앙에서 왼발 감습니다. 슈퍼 세이브. 자, 박청효가 양주 시민을 구해냅니다. 지금 유호성 선수가 정말 잘 감았는데요. 딱 저 코스밖에 없었거든요. 네. 유호성이 잘 제껴두고 유호성의 환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박청유 선수의 기가 막힌 결국에는 결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스로인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떨어지고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김여수와 오늘 경기에서 양주 시민의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네. 지금 노마크 헤더였는데요. 이거는 김여수와 선수가 혹시 막히더라도 골대 안쪽으로는 헤더를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정교한 헤더를 시도했나요? 자, 지금 양주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헤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등지고 있는데요. 유청인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됐고요.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김요수아! 김요수아! 자, 그 전에 네,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어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김요수아 지금 터치 좋았고요. 마무리까지 완벽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말았네요. 아, 김요수아 지금은 오늘 안 좋았던 폼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좋은 터치 이후에 마무리도 좋았는데 이미 볼이 받는 순간 제이부심이 깃발이 들었습니다. 네. 골키퍼가 멀리 널 길게 차놓고 스피드 경합을 통한 득점 찬스를 노려봐야겠 합니다. 자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빠졌어요. 빠졌죠.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자 수비진의 환상적인 세이브. 와 지금은 거의 골이었거든요. 네. 황정현 선수가 여기서 침착하게 컵백 내줬고요. 그리고 자, 비어있는 골대 하지만 수비가 이 공을 걷어냈습니다. 정말 몸을 날리는 수비가 전반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어 여기서 어? 뺏겼어요. 뺏겼어요. 오른쪽 측면.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빠르게 지금은 퇴장입니다. 지금은 앞서 옐로우 카드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죠. 아 뒤쪽에서 잡아끄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황재정 옐로우 카드가 한 장 있었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비슷한 장면에서 네. 끊어내는 장면에서 옐로우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오늘 경기 큰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황재정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양두 시민을 상대하게 됩니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자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 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강릉 시민 축구단입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맞죠.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롱볼 투입해주고요. 바로 전방전으로 뛰어들어갔던 선수들의 움직임이 주요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힘으로 또 밀고 들어갔거든요. 마지막에 유호성에게 기회가 한 차례 왔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강릉은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양주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전진 패스 한 번에 뒷공간. 자 어깨싸움 해주는데요. 아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선수들 네 사이좋은 모습이네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자 이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될 상황인데 좋은 패스! 자 순간적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터치가 살짝 길면서 확실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강릉의 자원들 뒤쪽으로 떨어졌는데 빠르게 나와서 신지훈이 잡아냈습니다. 강릉의 이제 중원 자원들이 모두 다 3선으로 뛸 수 있는 수비적인 역할을 되는 선수들이라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태준 선수 역시 센터백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박동훈 선수가 빠르게 이 공을 탈취하기 위해서 투입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는 강릉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일단 롱스로인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살짝 빼줬는데 자 공간 만들어놓고 유청인 또 펀칭 박청효. 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유청인의 슈팅 박청효가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유청인 선수는 아마 완전 걸렸다 생각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제대로 걸렸거든요. 보시죠. 자, 이 장면인데 완전 걸렸거든요. 야, 이거 날았네요. 네. 오늘 박청효 골키퍼가 팀을 여러 번 구해냅니다. 나가고요. 조우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결과를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왼쪽 돌파해 봅니다. 들어갔어요. 양주 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은 강릉 선수들 간에 아 수비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호흡 미스거든요. 네. 아 지금은 양주가 잘했습니다. 네. 약간 이 공을 미루는 동작이 있었어요. 아 지금 신준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 지금 보시죠. 네 일단 보시죠. 왼쪽을 돌파해냈고 이 크로스를 이 장면인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권현성 선수였습니다. 결국은 양주의 박성배 감독의 이 교체 판단이 주효했네요. 교체 카드 성공이네요. 교체 카드 성공입니다.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양주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볼을 전개시켜서 앞쪽에서 파이널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박동훈의 크로스 마지막. 하지만 이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리그 14위 양주 시민축구단 승점 16점이고요. 그 위에 평택이 있는데 승점은 같습니다. 16점. 자, 들어갔어요. 동점골 기록하는 강릉 시민축구단.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강릉이 오늘 롱볼뿐만 아니라 스로인도 계속해서 롱스로인의 시도를 했고, 네. 우리 선수들 양 강릉 선수를 맞추는 데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롱스로인 시도 머리 맞췄고요. 그 다음에 세컨볼까지 헤더로. 결국은 이태준의 헤더 그리고 20번 안세희 선수가 해줍니다. 아 지금도 안세희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채공 시간을 가져가면서요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이태준 선수의 머리를 한번 제대로 맞추니까 네. 그 세컨볼을 받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경기 모릅니다. 몰라요. 자 중앙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세컨볼 자 왼쪽으로 연결해줬어요. 돌아섰고 뒷공간 패스 자, 박스 안에 슛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신지훈. 지금 신지훈 선수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아, 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어요. 이 장면인데 네 일단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이후에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했는데 자 돌아서는 동작까지 좋았거든요. 아 지금은 신지훈 선수가 미리 나와서 각도를 정말 잘 좁히고 있었습니다. 쪽으로 치는 선택이 다소 아쉬웠죠. 갇혔기 네. 때문에 이거 혹시 빠지나요? 안 빠졌어요. 1대1 제쳐놓고 신지훈 팀을 구해냅니다. 신지훈 골키퍼 정말 값진 선방을 보여주네요. 아 이건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신지훈에게 걸렸습니다. 지금 양주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네 여기 드리블까지는 좋았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치는 판단이 읽혔어요. 네 속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신지훈 골키퍼 오늘 빛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스피드 자, 살립니다. 뚫어냈습니다. 좋아요. 한번 접어놓고 양주 박스 안쪽 스텝오버 벗어납니다. 자 후방적에서부터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갔던 조우진 선수죠. 자 지금 조우진의 슈팅이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지금 시간대는 이제는 양주의 타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제는 강릉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쳐있는 모습이 조금씩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양주시민 계속 공격 이어집니다. 왼쪽 빼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자, 올려줬습니다. 자 막아냈고 세컨볼 수비의 집중력 좋았습니다.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 지금 강릉이 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양주는 스피드를 더 올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권승미 선수의 몸을 날리는 플레이가 주요 정말 한 골 막아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 일단 먼저 박선주 선수가 네 헤더를 막아냈고 권승미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사실 앞서 실점 장면에서 권승리 선수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실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는데요. 찍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자 박스 안쪽 들어가고 자. 슈팅. 이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어요. 이 볼은 박청효. 야 지금도 박청효가 다리로 잘 긁어냈습니다. 아 다리가 기네요. 네. 강주시민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 날카로운 패스! 자! 이번에도 신지훈! 와 지금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요. 아 다시 한번 권현성 쪽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죠. 이 패스가 좋았거든요. 권현성의 터치 그리고 슈팅까지 어려운 자세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신지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코너킥인데